어우, 역광.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역광. 찍을 위치를 좀 잘못 선정을 한것 같네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 에어컨을 설치를 할 거예요. 짜잔, 에어컨을 설치를 할 겁니다. 문 사이 막아주는 스폰지, 그리고 기타 설명서하고 잡다한 부품, 물 빼는 호스 같네요, 이거는. 아야. 야! 개무거워! 우와!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에요. 설명해 드려야겠죠.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이걸 왜 샀냐면, 눈쟁이님 그냥 집에 벽걸이 에어컨 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벽걸이를 설치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베란다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건물 외부에 외부기를 설치하는 게 이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 6월부터였나?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못 달아요, 우리 집은.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달려있긴 있어요, 집에. 근데 에어컨 자체 방식이 중앙 냉난방 제어 방식이라서 계절마다만 틀수 있어요. 얼마 전부터 이제 에어컨을 끊겼어요. 10월 19일부터 이제부터 에어컨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추우니까 에어컨 안 틀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저는 방에서 컴퓨터를 두개 틀어놓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 두 대가 뿜어내는 열이 엄청나요. 컴퓨터가 한 7,800W? 거의 1000W 가까이 먹거든요. 거기서 열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겨울에도 방 온도가 30도 초반까지 올라가요. 거의 뭐 찜질방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외부기가 설치가 불가능해서 개인별 에어컨 아무거나 설치가 안 되겠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벽에 안 박아도 됩니다. 구멍을 뚫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외부기입니다. 이게 에어컨이고요. 이파람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면 좋겠네요. 아무튼 제돈 주고 샀고요. 가격이 60만 원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합니다, 가격이. 벽걸이 에어컨은 삼성이나 100이었고, 제일 좋은 거, 1등급 인버터 에어컨을 사도 거의 한 50만 원이면 제일 좋은 걸 사거든요, 벽걸이는. 일단 이건 제품 자체만 60만 원 초반대예요. 호스 일체형. 호스가 4m짜리입니다. 일체형이고, 스펙상으로 봤을 때 그냥 벽걸이 에어컨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안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상으로. 제가 지금 안 써봐서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외기를 어디 설치할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제 방에서 제일 가까운 배수를 할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전원 케이블 자체도 여기만 설치하고, 실외기에는 전원 케이블 설치하는 거는 딱히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실외기에는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겠죠. 여기 같네요. 그럼 여기에 이 호스를 설치해서 잘 놔두면 될것 같아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 방이 이쪽이고 화장실이 이쪽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케이블이 짧네요. 한 1m만 더 깨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배수 호스를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가서 가동을 해볼게요. 터치네요. 개꿀이네. 생각보다 시끄럽다. 바람이 여기서 나오네요. 엄청 시원하다. 지금 25도 세팅이거든요. 몇 도까지 내려가냐면 16도까지 내려가요.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와, 미쳤네? 개시끄럽네? 봐봐요. 와, 82데시벨. 가까이 되면 90데시벨. 여기서 들어서 70데시벨. 진짜 시끄러워요. 진짜 개시끄러워요.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에어컨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에어컨 소리가 아니고 외국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였구나. 일단 시원하긴 엄청 시원해요. 근데 이상한 찡 하는 소리가 들리네. 비행기 이륙 소리 나요? 이걸 왜 준지 알것 같아요. 어쩌지? 이거 걸리는데? 뭐야? 에어컨은 나오는데 외부기가 멈췄어요. 일단 외부기가 멈춘 상태에서 소음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엄청 그렇게 조용하진 않고, 그래도 꽤 조용해요. 43. 한이 정도, 1m? 1m 거리 정도만 있어도 거의 안 들려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여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들리는 수준이에요. 시원해. 너무 좋아.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온도가 25도입니다. 이거를, 온도를 내려볼게요. 18도까지 내렸습니다. 18도까지 내리고, 이거를 여기다 놔두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시끄럽네요. 온도가 내려갈 때 안에 있는 저 기계가 거의 풀로드 수준으로 돌며 고주파 같은 소리가 나요. 약간 찌익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저건 안정화되고부터는 아까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약간 풀로드 돌면서 그 냉내가 빠르게 막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갔다 와보겠습니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온도는 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2도 떨어졌는데 이게 큰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지금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보시면 209W, 243W죠? 제가 지금 벤치마크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두 개를 돌리고 있으면 거의 500W 정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 켜져 있고 그 상태에서 방문을 안 닫고 열어놓은 상태로 25분 정도 거의 틀고 있었는데 지금 온도가 2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체감은 엄청 차갑거든요. 방온도가 아까 전에 좀 공기가 더운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걸 문 닫고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온도가 빨리 떨어질 것 같고 충분히 방송할 때도 내가 원하는 온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벽걸이보다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에요. 웬만한 벽걸이 에어컨보다는 약간 한 80% 정도 성능 느낌. 벽걸이는 고정을 시켜두고 그걸 옮기려면 이제 설치 기사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옮겼다가 외부기도 막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겼다가 막 할 수 있으니까 잘 산 것 같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다. 나중에 이제 제가 제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세팅이 되면 그때 영상 한 번 더 찍도록 하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